네, 안녕하십니까. 염경준 영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발병이 1월 30일 날 발병을 하셨고 한참 동안 이제 복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파지는 거는 글쎄요. 아마도 음식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이제 보통 체했다고 표현하죠. 체해도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전에 이제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복통이, 이렇게 자반증에 의한 복통이 심하다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진정이 될 거고, 체한 것이라면 스테로이드로 진정이 되지 않을 거고, 일반적인 소화제로 진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지금 증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스테로이드는 보관해 놨다가, 지속적으로 배가 아프면 복용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 괜찮다면 스테로이드는 복용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급성기는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시기고, 급성기 벗어났다면 관절통이나 복통은 이제 없이 자반만 기복을 보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혈뇨가 있죠. 혈뇨도 시간을 가지고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말고 음식물 조절하시고,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 복통이 계속 나타난다면 가지고 계신 스테로이드를 이제 한두 번 정도 복용하시면서 관찰해 보시고 추후 다시 경과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 일시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괜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